안녕하십니까. 저는 SNG 바이오텍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동물용 심장 사용충 제거용 바스켓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트원 바스켓, 일명 이제 심장 사용충 제거용 바스켓은 그 심장 사용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 최초 유일의 바스켓 형태의 동물 전용 의료기기입니다. 심장 사용충 질환은 동물에게 일어나는 병으로 폐와 심혈관 및 심장 내 기생충의 일종인 심장사누충이 존재하여 심한 체중 감소, 졸동, 각혈, 마지막으로 우려성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심장사누충은 모기를 매개로 하여 전염되는 회충의 일종입니다. 작은 실처럼 생긴 기생충이기 때문에 사상충이라고 불립니다. 기생충이 1차 발생하는 폐에서부터 병변이 시작되어 진행이 심해지면 심장 내와 심장 주변 혈관에 사상충의 성충이 존재하게 됩니다. 동물이 심장 사상충에 감염되면 심각한 질환을 야기하며 치료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심부전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하트원 바스켓 각각의 부분을 보면서 SNG 바이오텍의 하트원 바스켓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스켓이 다릅니다. 일단 일반 내시경으로 사용하는 바스켓보다 심장 사상충에 특화된 앵글이 있어 심장 사상충에 있는 심방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심장사누충이 끊어지지 않고 잘 뭉칠 수 있게 하여 동물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스켓 부분이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심장사누충이 끊어지지 않고 동물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조영제 및 응급 상황 시 응급 약물 주입이 즉시 카테터를 통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심장 사상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트원 바스켓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에 카테터 안쪽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식염수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혈관에 바스켓 디바이스를 삽입합니다. 시야미나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제품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는지 확인이 되면 제품에 핑크 허브를 잡고 밀대를 바스켓 방향으로 밉니다. 이때 바스켓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후 디플로이한 바스켓을 2, 3회 회전한 후 심장사누충이 바스켓에 감길 시간을 주기 위해 5에서 10초 정도 기다린 뒤 밀대를 천천히 당깁니다. 이때 완전하게 당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스켓 안에 심장 사상충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잡아 당기시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는 혈관 안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으로 조작할 시에 혈관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또 특단점 중 하나가 이 앞에 부분에 있는 볼팁입니다. 이거 볼팁으로 인하여 혈관으로 진입 시 심장이나 혈관에 데미지를 안 줍니다. SNG 바이오텍의 하트원 바스켓은 기존 동물 심장 사상충 제거 방법과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본 바스켓을 사용하여 심장 사상충을 제거한 결과 기존 심장 사상충 제거 방법과 비교하여 90% 이상의 심장 사상충이 제거된 것을 심장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스켓 형태로 회전이 가능한 기구이기 때문에 사상충 제거율이 다른 기구에 비하여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임상 증상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SNG 바이오텍의 하트원 바스켓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개에서 사상충 대부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혈압, 호흡수, 심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기침과 같은 임상 증상이 시술로 즉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의 입원 기간이 짧아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SNG 바이오텍의 하트원 바스켓은 동물의 심장에 부담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한 번의 시술로 거의 대부분의 심장 사상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다음날 바로 퇴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SNG 바이오텍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반도체 생산 공정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클린룸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제품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트원 바스켓은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존 시장을 트랜스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핫투원 바스켓에 SNG 바이오텍의 20년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